결혼하고 나서 안 사실인데 남편이 결혼 전 시댁의 월세와 통신비 등 모든 비용을 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편 입장은 친모가 아니라 계모라.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김미정씨입니다. 92년 5월 13일생 여성분. 안녕하세요. 작년에 결혼한 1년차 부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댁에 너무 이상한 점이 있어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결혼하고 나서 안 사실인데 남편이 결혼 전에 시댁의 월세와 통신비 등 모든 비용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제가 관리하여 시댁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남편이 주던 용돈을 안 주니 섭섭하다며 저와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주면 안 되겠냐고 하십니다. 물론 그때마다 전 거절을 했고요. 남편 입장은 친모가 아니라 계모라 제 말을 듣기로 했고요. 전 시부모님들이 정정하신데 젊으시구나. 왜 본인들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기대어 생활해 왔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더 이상한 점은 전 시댁에 한 번도 방문을 못 해봤습니다. 이상하네요 진짜. 시어머니가 절대 못 오게 하십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초대하겠다며 명절 때도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합니다. 전 왜 그러시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도 계속 저희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시는데 형편이 좋아질 리도 없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 저도 좀 이상합니다. 92년생이면 현재 이제 잔납인데 생일이 또 5월 13일 생이니까 신가물도 남다르고 우리 미정씨 두뇌가 명석하기 때문에 나만의 촉으로 예감, 직감으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탁탁 알게 되죠. 자, 시어머니는 계모예요. 내 핏줄이 아닌 다른 엄마라고 해서 또 격을 두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조금 자식된 도리에서 벗어난다라고 보고 두 번째 집에도 안 부른다는 거는 어머님은 벌써 위축이 된 거예요. 나는 여기 시집 와서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친아들처럼 키웠다라는 서운한 감정이 밑바닥에 깔린 거고 내가 친엄마가 아닌데 준육이 든 부분에서 집의 형편도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까 흉볼 것 같고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이어서 집에 오는 게 이렇게 추리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면으로는 내가 너를 지금까지 부양해서 어쨌든 너를 키웠잖니. 그러면 네가 장가가서 성인이 됐으면 어느 정도 일부는 부모를 봉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유교 사상도 내면에 깔려 있는 거고 저 같으면 들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월급의 50% 이런 식이면 생활하기 힘들죠. 요즘. 근데 예의상 뭐 20% 정도라도 성의 표현 정도는 어머니 저희가 이제 자식도 낳아야 되고 앞에 집도 장만해야 되니까 제가 여유로서 어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요거니까 서운 타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식된 도리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본인도 시부모한테 그렇게 어느 정도 했을 때 내가 이 다음에 자식을 낳았을 때 내 자식한테도 떳떳하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모든 것은 부메랑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본인 친정 부모님한테도 남동생이 있다면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본인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자, 잔나비는 올해 또 삼재고 누울 삼재다 보니까 인간고락, 내가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구설, 시비가 당연히 따르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부부지간의 다툼의 씨앗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건 순리대로 가는 것을 추구하고 내년에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저 올해는 다 갔으니까 24년도에도 한번 치고 나가는 게 있고 저는 이렇게 임신이 아이가 들어오는 게 보이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것이 어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나가야 되는 돈이 못 나가면 어떠한 우환으로든 돈은 지불이 되는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할도리를 하면서 공덕도 쌓고 나의 액땜을 삼재에 돈으로 때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우리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줄 것이냐 낚싯대를 줄 것이냐. 현명한 며느리는 낚싯대를 선물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혜롭고 현실적이면서 가장 빛나는 결정을 지혜롭게 헤쳐나간다면 대화로 풀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미정 씨 힘내시고 아이가 생기는 게 보이니까 내년에는 건강관리도 좀 하시고 나가는 삼재, 구설, 시비, 사고수 조심하십시오. 꽃님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